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선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성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겠습니까? 네, 오늘 좀 주목해볼 종목은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가온칩스, 칩스엔비디아입니다. 네, 그중에서 어떤 기업의 주가 폭을 좀 강력하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랑 퀄리타스 반도체인데요. 우선 앞에서 지금 앵커님께서 글로벌 일정 말씀해 주시면서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부분 디테일하게 짚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로 CES 2024입니다. 그 CES 2024, CES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제 그 한 해의 IT와 관련되어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가늠자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2023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AI도 부각을 받았었고 로봇도 그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로봇이 강조가 되면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로봇 관련주들이 좋았다는 점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AI가 이제 가장 주목받을 것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결국에는 이제 AI와 관련해서 CES 2024에서 그 참가 기업이 한 참가 기업의 이제 53% 정도가 이제 AI 관련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한 4,30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2,300개 업체가 그 AI 관련된 업체입니다. AI만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AI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스마트홈이라든지 헬스케어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은 그와 관련해서 이제 AI 관련된 업체로 좀 분류하는 것이 맞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CES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조연설인데요. 결국 기조연설이라는 것은 그 CES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와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세 번의 기조연설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그 AI와 관련되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지멘스 CEO 같은 경우가 그 공정 자동화 AI를 이제 소개하는 이제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텔 CEO, 월마트 CEO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AI 컴퓨팅 영향이라든지 유통산업에 접목된 AI를 언급하는 것이 뭐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퀄컴 같은 경우에도 생성형 AI에 온 디바이스 AI 기기를 통한 연결성을 시연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한 해는 이제 AI에 대해서 계속 짚고 넘어갈 것이다. 올해 한 해의 IT와 관련된 방향성은 AI가 중심이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올해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온 디바이스 AI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기존의 저희가 AI를 생각하면 클라우드 AI, 말 그대로 서버에서 이제 연산을 해서 그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이 기본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 클라우드 AI에서 온 디바이스 AI, 기계에서 이제 연산을 하는 것으로 좀 바뀌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온 디바이스 AI가 초기 단계이긴 하겠지만은 이 활용되는 것이 뭐 스마트폰, PC, 가전, 자율주행차, 로봇, CCTV, 금융, 의료와 같은 정말 다양한 모든 산업에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겠죠.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계에서 이제 다룰 수 있는 AI 성능만 놓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다소 아쉬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소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는 이제 그 기계를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런 이제 말 그대로 기기 자체에서 AI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그에 맞는 반도체, 그 연산을 할 수 있는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좀 핵심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올해 1월 17일에 이제 공개가 될 건데요. 그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메이저 온 디바이스 AI 폰인 갤럭시 S24가 이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더 열릴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에는 뭐 D램이라든지 NAND라든지 탑재량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그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출하량이 더 늘어나는 이제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전 산업으로서 이용처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GPU를 보완할 수 있는 개별 맞춤형 NPU를 이제 만들어야 될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가온칩스라든지 오픈에치 테크놀로지, 퀄리터스 반도체 같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에서 이제 활약할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것이고 그 시작이 CES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두 종목을 말씀드린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오픈에치 테크놀로지였죠. 오픈에치 테크놀로지는 이제 AI 반도체의 그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전문 기업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국내에서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탑티어 고객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그 공정 미세화가 조금 심화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더 정밀한 연산을 하고 또 고급적인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조금 더 정밀한 공정을 거쳐야 되고 공정의 미세화가 이루어지면서 개발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검증된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니즈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이 케이스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케이스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가 지연됐던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프로젝트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2023년도까지 개발에 착수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연기가 됐다가 2024년도 올해부터 개발에 착수되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개발이 완료가 돼서 매출이 발생하는 시기가 2025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라고 생각하면 1년 뒤에 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식이 선반영된다는 것 그리고 기술적으로 현재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의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 이 회사의 이제 매력 포인트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이 퀄리타스 반도체였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초고속 인터페이스용 IP를 가지고 있다, 제공하고 있다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이 뭐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뭐 AR이나 VR 같은 이제 복잡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최근에 이제 IP에 대한 수요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요. 실제로 IP 공급업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한 20개 업체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쉽게 말해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데 비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퀄리타스 반도체 같이 IP의 장점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글로벌 탑티어까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시장이 커지는 것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 파운드리 향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하고 있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CXL 최근에 이제 키워드가 되는 CXL 기반의 이제 개발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정적인 수익성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도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